코로나19 속보 전해드립니다. 하루 확진자가 1,200명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기간 예방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건데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은 오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손서구 기자. 네, 손서구입니다. 네,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방학 기간 백신 접종과 방역 조치를 단행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 고교 교직원 등 65만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95% 이상 접종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또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 강사 및 종사자 21만여 명에게 지자체에 배정된 화이자 백신을 우선 할당해 13일부터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죠? 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다 규모입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에는 1,2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때보다도 35명 더 많은 것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 확진자가 1,227명으로 역시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고 이 중 수도권에서 전체의 80%가 넘는 994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9일째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오늘 오전까지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 확진자는 69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